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뻥 뚫린 도로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있다. 적막한 도로 위를 달리던 그때 세상의 끝은 한순간처럼 찾아온다. 여권아, 이 아버지 말 들리냐 여권아.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 위태로운 한 남자가 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사경을 헤매는 남자. 세상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더 크로스 보컬 김혁권입니다. 2003년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그룹 더 크로스의 메인 보컬 김혁권. 당시 가요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3단 고음을 넘나드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2012년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실타래가 엉키듯 한순간 인생이 얽혀버렸고 날개가 꺾인 새처럼 추락한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김혁권의 하나님을 만나보자.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가수의 꿈을 키운 혁건은 20살이 되던 해 더 크로스란 밴드를 결성, 락커의 길을 걷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그에게 가장 큰 목표는 성공이었다. 오, 김혁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미안해. 락커는 여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더니 소개팅 한다고 너무 꾸미고 온 거 아니야? 야. 예의상 입은 거야. 아니 너 체면도 있고 하니까. 하, 이러면 내가 미안해지는데. 됐고. 여자분은 어디? 설마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한 거냐? 미안. 아 진짜 미안해. 와. 그러니까 일개 팀원이 리더에게 사기를 치셨다? 아 너랑 나랑 둘이 팀인데 아 팀원이랑 리더가 무슨 의미가 있니? 아유 진짜.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근데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생각 잘하고 말해라. 아 진짜야. 오늘 너랑 어디 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 거기가 어딘데? 말하면 무조건 가는 거다. 아, 일단 말해봐. 아, 무조건 간다고 해줘. 우리 팀을 위한 거야. 알았어. 거기가 어딘데? 그게 엠넷 뮤직 페스티벌 오디션인데 사실 내가 서류도 다 냈고 지금 가야 돼. 뭐? 야, 락커는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수 없다고 수없이 말했잖아. 락은 오로지 신념을 갖고 자유를 노래하는 거라고. 시아야, 우리는 락커잖아. 그런데 오디션을 보자고? 알아. 안다고. 아 근데 우리끼리만 노래하면 뭐하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딱 한 번만이야. 내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하자. 응? 아 그리고 이미 무조건 가기로 약속했잖아. 어? 진짜 딱 한 번만이다. 너 또 이런 짓 하면 더 크로스 해체야. 오케이. 더 크로스. 처음이자 마지막 오디션. 야 늦겠다. 아, 빨리 가자. 가자 그래. 아유. 어딘데 얼마나 걸려? 좀 걸려. 저희 형이 성악을 했는데요. 저희 형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희 형 음악 선생님이 성악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맨날 형이 LP로 그 파바로티 분더르히 같은 대가들 노래를 틀어놨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또 록 음악을 형이 록 음악을 또 많이 들어서 또 좋아하게 됐는데 큰 형은 장남이라고 이제 부모님이 음악하는 걸 반대를 해서 못했고 제가 18살 될 때부터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20대 더 크로스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아서 2001년도에 M5 방송사 지금 뭐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상을 받고 가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와, 끝났네, 끝났어. 어? 아버지! 학원에 웬일이세요? 오늘따라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서 같이 가려고 왔지. 지금 나가라던 참이지? 같이 가자. 아, 근데 약속이 있는데. 돈도 명예도 네? 다 가진 혁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너 요즘 밤마다 약속이 있는 것 같다. 여자친구 생겼냐? 와, 아버지 눈치 진짜 빠르시네요. 눈치 빠진 먹었지. 근데 어떻게 만났냐? 아, 그게 얼마 전에 소개로 만났어요. 조만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다면 난 무조건 좋지. 그럼 아버지 밥 사시는 거예요? 밥만 사겠냐. 김치도 살게. 선수는 이기겠죠? 야, 이거 좀 안 타고 다니면 안 되냐? 아버지, 이게 락의 정신입니다. 아니, 어디 무서워서 락 하겠냐? 에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안 위험해요. 너무 늦지 말고. 예, 얼굴만 보고 갈 거예요. 이따 집에서 봬요. 그래, 운전 조심해. 애지중지 키운 막내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늘 불안하고 걱정됐던 아버지. 그러나 그날도 자신의 기우이길 바라며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는데. 아, 그냥 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 가수 활동을 계속하고 공연을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0.1%에 드는 가수는 아니잖아요. 또 많은 가수들이 이를 믿고 유명하고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수입이 항상 고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음악을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가르치는 일도 병행을 해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음악대학이랑 학원을 운영했어요. 아,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뭐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모든 준비는 되어 있었다.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뻥 뚫린 도로처럼 혁근의 인생도 막힘없이 탄탄대로만 있을 것 같았는데. 한순간이었다.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다 가졌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톡톡 털고 벌떡 일어나 아무 일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숨만 겨우 쉬어질 뿐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혁건은 안개 속에 갇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듯 답답했지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인생이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을. 자동차와 정면 충돌해서 떨어졌고 저를 친 운전자가 나와서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119에 먼저 전화를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엄마나 어떻게 하는 걸 듣고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아서 큰일 났다. 119를 안 불러주니까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목이 부러지고 숨이 아예 안 쉬어지니까 죽을 것만 같다. 이제 사람들이 그 표현을
장난처럼도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아, 마음속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제 제 살아온 것도 보이고 부모님 보고 싶다는 생각 하게 되고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나와서 119를 불러주셔서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여건아! 여건아! 이 아버지 말 들리냐? 여건아! 여건아 제발 눈 좀 떠봐! 여건아! 여건아! 제발! 여건아 제발! 여건아! 금방 오겠다며 웃으며 헤어진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오다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선생님! 우리 아들 살 수 있는 거죠? 괜찮죠?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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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간이나 계속된 긴 수술. 사람만 있어달라고 얼마나 빌었을까. 차가운 수술실에서 홀로 싸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뿐.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아드님이 잘 버티셨습니다. 일단 수술은 잘 끝났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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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산 넘어 산. 죽음의 고비를 넘자마자 더 큰 어려움이 혁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혁건아, 그래,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 저 몸이 이상해요. 아버지, 이거 마취 때문에 그런 거죠? 풀리면 괜찮은 거죠? 네? 아버지. 아버지,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 몸이 안 움직인다고요. 아버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때 살아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왜 살아났나. 후회를 한 거죠. 그때부터가 저에게 살아있는 지옥이었으니까. 뭐 온 몸이 뒤쪽이 머리, 엉덩이, 허벅지, 다리가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썩은 살을 매일매일 수술실에서 긁어내고 알 수 없는 균에 감염돼서 항생제를 쓰는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혈액 투석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왜 저를 살리셔서 이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한 시간이 엄청 길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년이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수술실에서 나와서는 침대에 엎드려서 얼굴을 쳐봤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았죠. 끝없는 통증, 신체적인 통증과 뭐 내적인 통증. 아, 지옥이 있으면 바로 이곳이구나. 바로 살아있는 지금이 생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안 해본 것이 없고 안 먹어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고 희망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야, 꺼나. 용우야, 너 LA 있어야 하잖아. 야, 나 솔직히 서원에서 좀 따지러 왔다.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넌 어떻게 몸이 이렇게까지 됐으면서 나한테 연락 한 통이 없냐? 아니, 우리 15년 지기 의리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냐? 아, 그게 미안하다. 너 놀랄까 봐. 야, 알아 임마, 어? 알아. 어떻게 몸은 좀 어떻게 괜찮아? 어, 보다시피 손가락 하나 꿈쩍도 안 한다. 야, 너, 좋겠다, 야. 너 계속 누워서 이렇게 쉬기만 하면 되잖아. 부럽다. 죽고 싶어도 이제는 혼자서 죽지도 못해. 참, 말을... 아, 징그럽게 왜 울어? 아, 나 안 죽었어. 아, 야, 미안하다, 야. 아, 진짜 징그럽게 뭐 하는 거냐. 언제 다시 출국해? 안 가. 왜? 아니, 너가 이렇게 계속 누워있는데 내가 퍽이나 공부가 되겠다,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언제 갔는데? 진짜 안 가. 완전히 귀국했어. 나 아니면 누가 널 수발을 들어주냐? 오바 좋아하지 마.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더라.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잖아. 미안하다. 너나 오버하지 마. 아, 그 아무튼 오늘은 좀 늦은 것 같고 내일 나랑 어디 좀 잠깐 가자. 갈 곳이 있어. 갈 곳? 어딘데? 좋은 데야. 에이, 아, 됐어. 너 나 데리고 다니면 너만 고생해. 싫어. 싫으면. 아니, 뭐 이런 몸으로 도망이라도 가게? 아유, 진짜. 아유. 그냥 따라와. 오늘 푹 쉬고. 아이고, 무겁다. 너가 말한 좋은 데가 여기야? 아, 나 그냥 갈래. 예전에 너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오더니 이젠 내가 데려가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어서 이거 하나 좋다, 야. 기도는 좀 해봤어? 글쎄,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따라와, 임마. 난생 처음 교회에 오게 된 혁건.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지금 자신의 처지와 이 억울함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 처음으로 기도를 해본 소감이? 뭐랄까, 좀 마음이 편해진 느낌? 야, 응? 근데 교회는 일요일에 오는 거 아니냐? 오, 너 어디서 좀 들은 건 있다? 야,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 알지.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 날 같이 교회나 나갈까? 야,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야, 내 말은 그 말이야. 야, 아,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도망가든가. 몸보다 이제 마음이 더 아플 때 저와 연락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하나 둘씩 정리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도 제 곁을 계속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를 안고 뭐 주일마다 교회에 나갔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 소식을 듣고 들어온 친구가 저를 주일마다 태우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또 어느 친구들은 병원에 와가지고 부모님 대신 관장을 해서 대변을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내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나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너무 삶이 고마운 거구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혁건은 교회를 찾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데 자주 오니까 익숙하다. 오, 그래? 혁건아, 오늘은 예수님하고 단둘이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 뭐? 아, 싫어. 나 아직 예수님하고 안 친하단 말이야. 야, 이번 기회에 친해지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나 전도사님이 오라고 하셔서 잠깐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알았어. 빨리 와. 안녕하세요, 예수님.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하필 나여야만 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시나요? 예수님! 예수님! 예, 하필이면 나에게 시련을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그거는 뭐 제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몰랐을 것이고 또 저를 다시 쓰셔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송명희 선생님 이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감동 받았고요. 저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찬양하는 글을 쓰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이 감동 받았어요.
혁건아, 이거 봐라. 오래간만에 네 방에 가서 가져왔다. 이 아버진 네 노래 중에서 넌 알 수 있어 이 노래가 제일 좋다. 아버지, 듣기 싫어요. 꺼주세요. 왜 듣기 좋구만. 꺼주세요. 왜 그래? 가사도 좋고. 그냥 꺼달라고요. 전 싫다고요. 미안하다. 사고 후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목숨보다 사랑했던 음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던 혁건. 음악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진심은 이랬다. 하나님, 저 다시 노래가 하고 싶습니다. 정말 노래가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 아실 수 있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노래하고 싶어요.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다. 혁관은 다시 노래하고 싶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런 노래를 하고 싶었기에 혁건은 남몰래 연습을 시작하는데. 넌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아들, 같이 해볼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해본 거예요. 아버지도 심심해서 그래. 같이 해보자. 아,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응? 그래. 넌 알 수 아버지, 배에 힘도 안 들어가고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배를 눌러줘 볼까?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자, 너 알 수 있어. 다시 한 번, 자. 넌 알 수 있어.
여건아. 됐다. 이거야 바로. 너 노래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돼요. 계속 아버지 이렇게 배 눌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노래 안 해도 돼요. 두고 봐. 너 꼭 노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계속 연습해보자. 그래. 자, 다시 한번. 응? 그래. 자, 해보는 거야. 넌 아들의 꿈은 곧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다. 아들이 다시 노래할 수 있다면, 그래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지구 끝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그토록 찾아 헤맨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근육이 오르는 것 같네. 응? 어? 근육이 붙는 것 같아. 재활효과인가 이거? 무슨 근육이 붙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 진짜라니까. 근육이 붙는 것 같다니까. 아 잠깐만. 여보세요? 아 예, 제가 김혁건 가수 아버지인데요. 예? 아, 네네. 혁건이와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혁건아, 놀래지 마라. 뭔데요, 아버지? 방송국인데 출연을 해서 노래를 해달래. 에이, 이런 몸으로 무슨 노래를 해요. 아버지 도움 없이는 소리도 제대로 못 내잖아요. 괜히 웃음거리 되니까 다시 전화해서 못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 기다려봐. 이게 뭐예요? 네가 노래할 때마다 내가 매번 네 배를 눌러 줄 수가 없잖아. 이건 내 손을 대신해서 네 배를 눌러줄 수 있는 기계야. 이런 게 있어요? 어디서 샀어요? 사긴 아버지 아이디어야. 네? 혁건아, 아버지가 전국의 철공소라는 철공소는 다 돌았는데 모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누구냐? 넌 할 수 있어 부른 가수 김혁건의 아버지 아니냐? 이건 우리 아들을 위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기계다. 아버지. 내가 우리 아들 다시 한번 노래하는 거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서 널 위해 만든 게 아니고 날 위해 만든 거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혁건을 다시 무대에 세우셨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비추고 기적을 노래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 비록 예전 같은 모습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음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김혁건은 빛나고 있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제가 조종하는 장치 말고 옆에서 배를 눌러주는 이런 장치를 사용했는데 호흡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눌러주고 제가 뱉을 때 눌러주고 마실 때는 띄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S방송사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호흡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노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혼자서 누를 수 있는 로봇 장치를 개발해야겠다 해서 고민 끝에 서울대 로봇융합연구소 방영봉 교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고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녀요.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교수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고 싶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를 누르는 장치로 이렇게 노래를 예전 같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정말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치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너무 다치고 난 뒤에도 또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 뒤에 또 친구가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또 집사님께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주시고 제가 다시 노래를 하고 뭐 순서가 정해져 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는 노래뿐 아니라 방송과 강연을 통해 약한 자, 외로운 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김혁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김혁권은 기적의 사나이라고. 그러나 김혁권은 말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그리고 그는 외친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전에는 노래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음을 지르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싶어서 노래를 한 것 같은데 다치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 건 이제는 뭐 그렇게 노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가사와 메시지를 더 전달하는데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래를 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